변호사님은 성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일단은 도덕적으로는 옳은 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성매매 처벌 법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권장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비범죄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조장하거나 권장하자 네. 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성매매라는 것이 보통은 근절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고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몸이고 그것을 팔고 말고 하는 것은 사실 내 결정인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게 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네. 이게 자유랑 또 방종은 구별이 돼야겠지만은 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이 있거든요. 이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혼인 네. 빙자 간음죄나 간통죄 판결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은 보충적이고 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결국 성매매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서 한 발 더 오버해서 나아가면 저는 네. 도박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폐지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간통죄 같은 예. 것도 예. 그런 맥락에서 그랬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매매하면 윤락행위가 생각나고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런 뭐 성매매 처벌법 같은 이야기가 생긴 건가요? 뭐 정확하게 이제 61년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생겼고요. 근데 이 법이 처벌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네. 이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네. 2000년 이상 된 직업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예. 왜냐면은 성서에도 나오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네. 2000년 이상 된 이 직업을 저희 어릴 적에는 네.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 한 30년 전에는 네. 네. 이 성매매라는 단어나 윤락행위라는 단어보다는 보통 매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매춘. 예, 근데 이게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제 윤락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로 이게 빠질 윤자랑 떨어질 낙자인데 여자가 타락해서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지는 거를 이른다고 해요. 196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이 법정형을 높였고 그 높인 법정형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네.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되고 2004년에 이제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됐지만은 결국 정확하게는 61년에 범죄로 만들었고 95년도에 법정형이 높아졌고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30년째 됐네요. 예, 와. 계속 이어져 온 법이죠. 예. 근데 그 윤락이라는 단어가 예. 여성만을 비하하는 단어인 건가요? 그러면은 비하의 의미는 아니지. 뭔가 그 사는 남자도 예. 똑같이 예. 비판을 해야지 너무 여성만.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이게. 도덕주의자들이 씌운 네. 사회적 낙인이라고 봐요, 저는. 그 윤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네. 게 여자,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주장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의 인권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성매매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네. 흥미롭게 보았던 거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네. 비범죄화 국가인데 프랑스는 성적 자유, 우리 모두 아는 그 프랑스는 그런 네. 느낌 그대로예요. 뭐 여자가 자기 몸을 자기가 돈을 받고 팔든 말든 그것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도 막고 있어요. 적극적인 호객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걸 막고 더 재밌는 거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성매매에 있어서 관련된 범죄들이 문제잖아요. 인신매매라든가 뭐 포주가 뭐 이렇게 인권을 탄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매매 종사자라고 하면 성매매 종사자의 가족이 성매매 종사자가 번 돈으로 무언가를 한다. 그것까지도 포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판 돈은 내가 쓰는 거는 오케이. 예, 오케이. 해하지 않겠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빨대를 꽂으면은 거기부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모델이 차라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가까운 나라니까 네. 일본에서는 실제로는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강력하게 우리나라처럼 규제는 하는 법은 있고 실제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재밌는 거는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성 판매자만 처벌을 하고 구매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반대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네. 성 판매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을 하고요. 아. 이거는 나라적으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뭐 그런 뭐 철학이 다르고 뭐 그동안에 근대에 있어서 쭉 여성의 인권 이런 게 다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나라마다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좀 더 보다 현실적인 법을 우리나라 입법 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잘 모르잖아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문제점은 일단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성매매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네. 과연 성매매가 근절이 되었는가? 성매매를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걸 관리를 하느냐 근절을 하느냐인데 근절을 하게 되면 관리를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네. 양립할 수 없는 네. 문제니까 국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관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는 비범죄화를 주장을 하지만 근절을 하겠다고 국가가 마음을 먹었으면 근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근절은 못하겠지만요. 근데 우리나라인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좀 나쁜 사례이긴 하지만은 경찰이 단속을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상납받는 그런 것도 뉴스에서 나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오히려 법이 또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데 애초에 쓰지도 못할 법을 만들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범죄화를 해서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혹시 하면 어디 밖에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늘 하고 다니죠. 이건 여담인데 네. 아니요, 욕을 먹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 너무 이게, 합리적인 말씀만 아니, 하셨는데 뭐 딱히 네. 제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매매는 도덕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은 틀리다는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절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공적인 자리라고 하면은 네. 제가 면접 자리에서 한번 그런 그때가 한창 이 성매매 문제 이 성매매 처벌법이 나올 시기여가지고 이게 면접 자리에서 면접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그 당시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본 책에서 본 글귀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네. 인용을 하면서 네. 뭐 찬성을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뭐 그 면접에는 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생각과 네 생각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제이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과정일 뿐이지 이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봤던 문장은 어떤 네. 거였냐면 네. 쇼펜하워가 네. 인간만이 포유류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성행위에다가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씌운다라는 그런 뭐 정확한 문장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쇼펜하워는 염세주의자고 뭐 사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그걸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은 네. 결국은 이거는 어떤 그 성행위에 대해서 사랑이란 타이틀을 붙이고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고 이런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는 약간 위선적인 태도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저는 그 제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게 성매매 근절법? 이게 이거를 왜 나라에서 관리하지? 라는 생각만 했지 그 저만의 논리는 서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앞으로 성매매 이야기가 나오면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동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